아, 됐어, 눌렀어. 이거 줌 어떻게 해? 돌, 앞에 거 돌리면 돼요. 앞에 걸 돌려? 수동. 렌즈를 돌려요. 아, 됐어. 내가 미리 이게 멈출 줄 알고 스티로폼까지 만들어 왔어. 분명히 첫 주황에 안 멈출 리가 없거든. 야, 다시 해야겠다. 내가 올라타버렸네. 어떻게 해요? 밀어 그냥. 됐다, 다시. 오케이. 네,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 됐다. 오우샤. 땡큐. 으쨔. 오. 진흙건 진흙아 챙겨. 아이씨, 뭘까? 뭐가 또 나갔을까? 개봉박두다, 개봉박두. 푸른 멀쩡하고, 우선. 체크포인트. 어, 이거 배가 두 대 있으니까 좋은데? 아까 달리다가 멈추는 것도 찍었지? 오, 좋아, 좋아. 자, 뭐가 문제일까요? 오 마이 갓. 우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우선은. 그리고 둘째.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물 때문에 죽었겠다. 아, 그리고 둘째. 응. 안 빠져. 뭐가 안 빠져? 녹았다. 조심하세요. 쇼트 한다. 오, 쉣. 녹았다. 와, 씨. 배터리. 배터리 빨리. 이 부풀렀어, 배터리. 너무 오래 당겼어요, 너무 오래. 야, 이거 줘봐. 이쁘. 버려. 리프 알람. 이거 버리려고요? 작업하지, 이거. 어? 지금 작업 못. 아니, 집에 가서 작업하지. 아. 이거 체크. 선이 빠져버렸구나. 어, 선이 녹았어. 지금. 와, 열이 엄청 민감하네. 60도. 아.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가서 그랬나 보네. 아니, 3.2V라고. 3.2V 있더라고. 지금. 전원이 제대로 안 들어갔고. 그리고, 녹았어. 뭐가 녹았는데요? 이게 안 빠져. 아, 수축버가 수축했네요. 녹은 게 아니고. 수축버가 수축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수축버가 수축을 했나? 예. 아, 맞네. 수축버가 수축했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열이 엄청 많이 난 것 같아. 예, 많이 나도 안 녹아요. 이거 200도까지 견디는 선인데. 그니까 지금 안 빠졌어. 나비 녹는 온도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어디 갔지? 뭐야? 수초포가 수초를 했어. 온도가 엄청 많아. 다른 데는 온도가 어땠지? 어, 배터리만 갈면 다시 가겠네요. 모터도 열이 좀 나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풀스로틀 막 10초 이상 잘 안 땡기고 그러나? 이거 수신기에 물도 엄청 올려오네.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수신기 따로 안 쌌죠? 어? 따로 안 쌌지. 우선은 내가 너무 흥분했어. 많이 땡겼어. 미쳤어. 수신기는 고무 풍선 같은 데라도 넣어야 돼요. 미쳤어. 아니 뭐 수신기야 그냥 말리면 당연히 될 테고. 말리면 되겠지. 오우씨, 근데 왜 배터리가 떨어졌지? 녹은 거죠. 온도가 얼마나 많이 났길래. 우와, 나비 녹았어. 응. 네. 정말. 오우씨, 선도 이게 가늘어가지고. 12AW인데 일단 선보다 거기서 저항이 많았나 보네. 인도에 납땡기 잘못했나?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넓게 풍성하게 안 하고. 자식아, 납땡기 잘못했나? 와, 이게 배는 진짜 조류 많이 먹는 것 같다. 처음에 출발할 때. 자, 그다음에 달릴 때도 이게 또 풀스로트 막 땡기나. 아까 계속 풀스로트 땡기고 있었거든. 일단 저항이 크니까. 아, 아까 계속 풀스로트를 땡기고 있었어. 계속 한 달리고 나서 쏠 때는 계속 피스리트였는데 그때 계속 땡기면 안 돼요. 엄청 많이 먹었네. 녹진 않았네.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뭘? 10초 이상 땡기지 말라고. 어, 사람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 사람들 보통 막 10초 이상 땡기면 막 배터리 대부분 다 막. 아, 그래? 와, 장난 아니다. 이것이 수축포가. 와, 대박이네, 대박. 수축포 있나? 수축포 없어요. 아이씨. 껍데기만. 안 돼. 열이 많이 났어. 다른 거 대체하기는 좀 그래. 우와, 대체 쉬운데? 내가 말했잖아, 커넥터에도 열 많이 난다고. 졸리네, 졸리게 많이. 불이 안 나기 다행이다. 근데 그 커넥터가 XT90보다 왜 이렇게 열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응? 모르지. 이게 풀스로틀 되면 꼭 누군가 견제가 없네. 풀스로틀 주셔야지. 낚싯줄 내렸다 지금. 다른 데 또 좀 꺼져볼까요 그러면? 좀 빼내고. 물 일단 빼고. 수신기 까만색이라서 금방 마르겠다. 근데 수신기
그래야겠네.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이 폭탄 같은 배터리. 이게 보니까 달리니까. 달리면서 우리들 다 밖으로 토해내. 예, 말했잖아요. 그 나사 산 때문에 밖으로 나온다고. 똥같이 나오죠, 막. 토해내가지고. 이쪽은 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 새는데 여기 세요. 이 뒤쪽으로 새가지고 쭉 밀고. 터졌죠, 그거 글루건 바른 거. 어? 글루건 바른 거 터졌죠. 아니야, 내가 깼어. 아까도 깼나? 그래서 제가 그거 E6000이라는 본드를 샀어요. E6000. 이제 마르면 실리콘처럼 되거든요. 그냥 실리콘 아니야? 아니에요. 뭐가 달라? 엄청 끈질겨요. 떼면 깔끔히 떼지는데 장난 아니게 끈질겨요. 접착력 엄청 좋아요. 한번 써보면 알아요. 제가 써본 본드 중에 제일 좋아요. 다 붙고 금속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다 붙고. 저 모터 마운트 그걸로 돼 있거든요. 모터 마운트 고정을 그걸로 했어요, 저는. 사람들 다 에폭시로 하는데 저는 그걸. 에폭시 안 하고? 예. 모험을 해봤는데 대만족. 아, 카본의 단점이. 예. 이 기스가 보면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 보인다고? 보이네. 그러면 이거 뚜껑. 보이는 거 쓰. 저는 흰 거라서 다행히 안 보이긴 한데 기스가 조금 있어. 이 선착장을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안 만들고 막 하네. 여기를 얘가 많이 땡기나 보다. 아니면 아까 잠깐만요. 테스트 해봐도 되겠는데. 돌리려면 여기 그냥 떨어져 보면 되지. 변속기도 그거 다 처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방수 일반 방수 다 처리되어 있어요. 수증기가 되면 되죠. 수증기는 뭐 말리면 되죠. 아, 장난하게 뜨겁다 이거. 근데 당기니까 공간이 가는데 속도도 궁금한데 몇 킬로나 속도? 제 예상 80km. 점점 강연 갈수록 힘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그게 그때 끄집어 냈어야 됩니다. 너무 욕심 줄었다. 아, 이거 뜨거워서 지고 있지도 못하겠다, 이 배터리. 온도 몇 도였어요?